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오래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그러한 글,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시골교회 연합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오신 그 목사님에게 최고의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마 그 마을에서 의논을 하면서 아마 누렁이를 잡아서 아마 보시탕을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은 이 개를 좋아하지만 먹는 쪽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르는 쪽으로 좋아하셨기에 아마 한 젓가락도 입에 댈 수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풍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자기네들이 자기를 위해서 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먹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거기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반찬에다만 밥을 먹고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신나서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바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어떤 간증거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간증은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한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다소 이 간증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또 주관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윤활유와 같이 어떤 그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딱딱한 설교보다는요 이러한 간증거리를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에게 참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간증거리가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물을 때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간증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이러한 간증거리가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 속에 이러한 간증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비로소 이러한 간증의 모든 그러한 내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우리가 간증거리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적당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시끄럽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좀 이렇게 우리 속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싫어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좀 편한 것들을 선택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 간증거리가 생기는 것을 볼 때에 그가 간증거리가 생기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의 강렬한 의지와 마음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유대 사람들을 자극했던 것도 뭐냐면 그의 개인적인 그러한 이 간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믿어도 그냥 자기 속에 조용히 믿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자기가 체험했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의 형제 자매인 유대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한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간증이 계속 생기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 전부 다 이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오늘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 이 같은 내용이 26장에도 왕 앞에서 똑같이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아마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똑같은 그러한 간증을 했으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 어떤 인기를 얻고자 함도 아니고 또 돈을 벌고자 함도 아니고 어떤 명예를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고 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에 자기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요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천국을 직접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그 삶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지 결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다면 절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관심이 있었고 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나 그것을 유심히 보다가 오늘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에 그의 삶을 이렇게 던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간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그런 결단을 통하여서 이 한 번의 결단이 정말 이 평생의 내 삶 속에 이 간증거리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위로와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증거하고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그러한 권세를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간증 있는 교회와 간증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